상자는 102개 준비되어 있는데 이미 하나를 깠어요. 제가 모르 실수로 처음에 주는 기본 한 개를 까버렸습니다. 어! 잠깐! 아, 깔려고 누른 거 아닌데. 오케이, 그럼 바로 까들어갈게요. 바로 까들어가지. 뭐 힘 파파임 별거 없고요. 전설 스킨이 나와야지. 영웅 스킨하고 전설 스킨이 나와야 돼요. 힘 파... 오, 어? 힐링 파인도 나오나? 이번 크리스마스는 확률이 낮나요? 낮은데? 왜 이리 안 나오죠? 어? 힐링 파인이 왜 이리 잘 나와? 어? 이번 크리스마스 상자는 확률 업 안 돼 있는 상자인가? 어? 미쳤는데? 힐링 파인, 힐링 파인이 힐링 파인 나왔는데? 잠깐 좀 이상한데요? 힐링 파인인데 계속? 어, 또 히닝파인인데? 어? 저기요? 히닝파인? 또 히닝파인? 잠깐만 이상해요. 지금 거의 9개를 깠는데 히닝파인이야. 잠깐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어, 오케이. 야, 이건 아니지. 아, 그래. 히닝파인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 어, 뭐야 이거? 오, 건배 끼시고. 어, 또? 하, 이상한데.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이상하잖아요. 이거 확률 너무 이상한데? 확률 조작 아니야? 왜 힐링파인이죠? 저기요, 왜 다 히닝파인이죠? 오오, 전설. 히닝파인의 저주에 걸렸어? 아니, 이 맵 괜찮아요. 이 맵 크리스마스 전용 맵인데. 왕의 길 크리스마스 맵 아닙니까? 어, 히닝파인 이제 안 나온다. 건배 웰이 많이 나와. 나 건배 다 껴야겠다, 모든 영웅들. 오, 괜찮아. 잘 나온다. 오, 잘 나와. 아, 이제 됐어. 전용 스킨들 나오기 시작했다. 루돌프. 짜잔. 오, 이제 보라색 나오네요. 혐인데? 히닝파인? 힌파파인. 히닝파인의 저주인가 이거? 건배는 진짜 잘 나오네요. 이게 하얀색이다 보니까 저게 한정스킨 잘 나온다고요?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안 나오잖아요. 뭐야 이거? 뭐야, 감정 표현이 전설이야? 전설 감정 표현 또 처음 보네. 목을 뽑아버리는데? 제가 지금 31개를 깠거든요? 전설 2개 나왔어. 일반 상자 확률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 아, 나 전거 저거 필요 없어. 나 있어. 거의 히닝파인의 저주인데요 이거? 힌 파파파. 아, 괜찮아. 나 운망겜 운빨망겜.
50개만 까고 그러면 난국 기지 바꿔봅시다. 아 진짜 50개 가는데 이 정도가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원래 그 이벤트 상자는 확률 엄청 잘 나 높게 나오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상자는 확률이 낮나? 그래도 파라 스킨. 오, 어 쟤냐따, 쟤냐따 나왔어. 일단 하나 나왔고. 오 손보라. 페퍼민트. 아 이것까지만 까고 맵 바꿔봅시다. 난극이 그렇게 잘 나온다니까 한번 바꿔봅시다. 아 솔직히 이거는 확률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하이라이트 바로 못 보나? 나갔다 들어오죠? 아 몰라 나 그냥 깔래. 갑시다! 웨이트 잘 뜰 것 같아. 뽕 한 번 더. 뽕 전설 메이. 그래, 괜찮아. 메리 크리스마스. 잘 떴어. 어 전설 연속으로. 가봅시다. 아 힐링파인 안돼. 다시 뽕. 페퍼민트 아까 떴었어. 뽕. 아 다시 한번 더. 뽕. 어 오케이. 아, 메크리 필요 없어. 이번 크리스마스 전설 스킨 나. 왜냐면 똑같은 전설 가치가 아니야. 3배의 가치거든요. 이벤트 스킨은 한정판에다가 3배의 가격이기 때문에 똑같은 전설에는 일반 전설보다 이번 한정판 전설 뜨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전설 3개 뜨는 것만큼 이득이란 말이야. 일단 이거 끼고. 루티유. 루디, 아 이미 보유한 수집품이네. 오케이. 뭐야? 어 감정 표현 아까 나왔던 건데 이번엔 뭔가? 어? 어 뭐야? 아까는 고민형이었는데 이번엔 로봇이네. 와 힐링파인 극혐인데 진짜? 어 천설. 아! 제발! 이번엔 뭐야? 어? 상자에 또 상자 있고 상자에 또 상자 있고. 이거 뭐야? 빡쳤어. 어 뭐야 또 전설. 아! 문희준 주지 말라고. 문희준 주지 말라고. 문희준 주지 말라고. 제발. 아, 몇 개 안 남았단 말이야. 27개. 아, 지금 3분의 아니 4분의 3을 깠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 한정판 스킨 이거밖에 안 나왔어? 두 개 전설로 치면 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지금. 한정판 전설 스킨
한개 하나 나온 건가? 어? 오. 오늘 핵 청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오전에 게임 돌리는데 핵 한 명도 못 봤어. 오늘 핵 청소 됐어요. 청소 됐어. 분리수거 한번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나한테 이러지 말자. 와. 와 완전 창렬인데? 왜 이렇게 안 떠요? 아니 할로윈 때하고 올림픽 때는 해자 상자였었는데 창렬 상자인데 창렬 상자. 아 떴던 거 또 뜨지 말라고. 나한테 이러지 마. 파파파파. 아, 제발. 아, 일반 조설. 제발. 블리자드님들 사랑합니다. 여섯 개 남았어요. 블리자드님들, 블리자드님들. 제발. 블리자드님들! 아! 세 개 남았어. 아! 제발! 메이! 아까 또 떴던 거! 아! 토르비온 내놔라고. 와, 진짜 창렬이다. 102개를 깠는데 와 엿먹으라. 나 살거다. 그냥 살거야. 엿먹으라 그래. 트레이스 어디있어. 살거라고. 난 돈 많아. 어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또 뭐있어 전설 스킨. 윈선 있나. 윈선 윈선 윈선. 오 윈선 씨 꿀. 빡치다. 어 없고 없고. 내가 최고야. 이런 건 필요 없고. 하이라이트도 없고. 디바는 뭐 별거 없네요. 디바는 뭐 별거 없고. 스킨하고 감정 표현 있는 게 어 뭐야? 아닌데? 쪼개지 마. 하이라이트? 아 이거 호박 나 못 얻었었어. 라인. 라인도 없네. 라인도 호박 강. 스프레이. 하이라이트 없고. 호그? 루돌프. 루돌프 얻었죠? 루돌프가 더 귀여워 보이는 건 이건 뭐죠? 일단은 스킨 나왔고. 이번 그 저는 스킨하고 하이라이트 연출이나 뭐 혹시 그런 것만 얻으면 돼요. 얀데 산맥 오케이. 한정판 얻었고. 이건 없고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건 나중에 까다 보면 저건 파란색 흰색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거 필요 없고. 리퍼 나왔고. 뭘 다 얻은 건가?
이거 아직 남아있구나. 맥크리 영웅 스킨 이건 사야 되네요. 돈 모아서 사든지 아니면 이번 크리스마스 나올 때까지 계속 행사를 까서 한번 해봅시다. 뭐야? 감정표현도 있네. 맥크리를 하진 않지만 저거는 꼭 얻고 싶은데? 메르시. 메르시는 이번 스킨 없네요, 전설 스킨. 저번에 그거 나와서 그런가? 어? 승리 포즈. 승리 포즈는 필요 없어. 승리 포즈는 필요 없어. 제일, 승리 포즈 같은 거는 하얀색, 파란색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메이 스킨 하고, 메이 스킨, 그리고 감정 표현 얻었고, 일단은 앞에 남은 거는 맥크리 빼고는 다 얻었네요. 바스티온? 바스티온 블리즈컨. 블리즈컨이 넘사벽. 이거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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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고. 솔저. 솔저도 없고, 감정 표현 없고, 승리 포즈. 승리 이거 필요 대장이. 없고, 이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오케이, 없고. 이거 페퍼민트 얻었고, 나머지 필요 없죠? 감정 표현 없고, 이거 없고, 정정당. 이것도 없고. 그리고 시메트라, 시메트라도 없죠? 이게 더 색감이 그지 같아. 그지 같은 색감이 난더 좋아. 똥색 같아, 똥색. 필요 없고, 정. 없고, 하이라이트 있네. 얻었네요. 시메트라 좀 해야겠다. 시메트라 이번에 리메이크 돼가지고 또 그나름 괜찮거든요. 건배. 날 키. 이거 없고, 아나 없고, 위도우 없죠? 그럼 지금까지 맥크리 빼곤 다 에이스. 얻었네요. 뭐 샀든 어쨌든가 간에 뭐예요? 무작위 안 낀다 이거 낍니다. 뭐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왕님, 여왕님, 예티 감정 표현 없고, 이거 없고. 자리야. 아, 서리가 있네요. 자리야 영웅 스킨. 무니준. 아, 무니준 극혐. 무니준 주지 말라고. 자리야 서리 스킨. 그래도 전설 이건 얻었으니까 뭐가 나을까요? 곰돌이. 아, 목을 뽑아버렸어. 자비는 없음. 정크렛은 넘사벽 스킨. 제나타. 오 호두 금 호두 금 호두 제나타 다시 해야겠다. 금 호두 깨지렸어. 미쳤는데 그 모두 황금호두 미쳤는데. 황금호두 와와 미쳤다 미쳤어. 퀄리티 너무 좋다. 늘. 요랑 토르비언 스킨 아까 샀던 거. 깃털로 당마. 도르비언 하이라이트 연출 없네요. 트레이서도 샀고, 새로운 영웅을. 그리고 파라, 파라 스킨 얻었고, 목표물. 건배, 치얼스. 한조, 한조는 없죠? 한조는 너무 사벽이에요 이게. 난. 최고다. 그러면 이때까지 못 얻은 게 지금 뭐였죠? 아까 하나 있었는데 여기. 아 이거 위도우 하이라이트. 아 아닌데? 뭐 감정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 감정 표현 있었는데 못 얻은 거 누구 거였지? 어? 누구 거였지?
일단 맥클이 스킨하고 감정 표현 못 얻었고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죠 하나? 그 하나 감정 표현 못 얻은 거 있었잖아요. 얘였나? 아닌데 얘 거 어려운데? 심의 하이라이트? 심의 하이라이트 얻었는데? 아 자리아 스킨. 그러니까 자리아 스킨 하나하고 전부 다 영웅이네요. 자리아 스킨 하나, 맥크리 스킨 하나, 그리고 맥크리 감정 표현 하나. 전부 세 개 다 영웅이고 나머지는 다 얻었어요. 스킨, 감정 표현, 하이라이트 전부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영웅 세 개만 나오면 돼요. 전설은 워낙 운이 그지라서 저는 그 지금 얻었던 금방 돈으로 다 샀기 때문에 전설 스킨 다 이제 얻었고요. 네. 아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냐타 황금 호두. 와 호두 퀄리티 봐. 장난 아니다. 그거 같지 않아요? 그 복면가왕에 누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누구 김현우였나 이현우였나 누구 그 잘 부르시는 그분이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 그 가면 끼고 있지 않았나? 음악 대장 그거 하고 엄청 비슷하네요. 만족합니다. 돈 많이 뜬 거에 그런 그거 해야죠. 이 맥클이 여기 있는 맥클이 이 스킨을 못 얻기는 했는데 감정 표현하고 이거 영웅 스킨이라서 금방 얻거든요. 영웅 스킨 두 개 감정 표현 하나라서 뭐 스킨 다 얻었다고 봐야죠. 전설 스킨 이 메인인데 전설 스킨의 자리야 전설 감정 표현이 메인인데 수고하셨고 저는 바로 다시 게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